안녕하세요. 비디오 따라쟁이입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의 효과가 지금 생성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 효과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스의 기능은 포토샵에서 해갖고 와도 되기는 하는데요. 포토샵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대부분 베가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포토샵을 몰라도요, 베가스 기능만 잘 알면은 여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효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요,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편집하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위에 빈 트랙을 하나 넣기 위해서 트랙 헤더에서 마우스 우측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빈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Q 이렇게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빈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용할 미디어, 자, 이거를 하던 다른 거를 하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연못의 정자, 요 원두막 정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미디어를 마우스 우측을 해서요, 카피를 하고 새로 만든 빈 트랙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 파일의 끝을 정확히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 원래 있었던 미디어를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대면요, 손가락이 생기죠. 살짝 끌어내려서 75% 정도 맞춰주고요. 지금 74%가 됐죠.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요. 자, 두 개의 파일이 얼만큼 어두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의 밝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요 75%만큼 밝기를 준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비디오 FX에서요, 여기 요 비디오 FX에서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 쿠키 커터에서 사이클 센터를 클릭을 해서, 자, 드래그를 해가지고 위에 새로 만든 미디어에 떨구어 주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혹시라도 저는 지금 이게 설정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적용하면은요, 이렇게 슬라이더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모두 왼쪽으로 밀어서요, 여기 설정 값이 제로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XY도 설정 값이 1과 1, 가로 세로 모두 1씩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사이즈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상하 화살표 키를 이용해 가지고
자, 좌우로 이렇게 하던가 상하로 하던가 어느 쪽으로 하든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상과 우측으로 누르면요, 이렇게 커지고요. 좌측과 하단 방향을 누르면은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고요. 원하는 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원하는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요. 이 주변 색이 더 어둡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오페시티 값을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둡게 하고 싶다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지요. 밝기의 퍼센트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보고 밝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효과가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